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절을 보게 되면 먼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다음에 곧 이어서 서로 대접하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대접하는 것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대접한다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필록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그리고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결국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사는 세상은 호텔도 있고 뭐 여관도 있고 모텔도 있고 이런 숙박시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고대에는 숙박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또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것을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곧 자신을 대접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그러면 나그네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대접하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곧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이리저리 피하여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핍박을 피하여 숨어 지내는 성도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은 참으로 시급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집과 가정을 개방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들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하다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수고와 비용이 들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대접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 없이 대접을 해야 될까요? 왜 원망 없이 섬겨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원망 없이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며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요,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거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관리자라는 말이에요. 관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물질의 원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왜 대답이 신찮으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물질의 원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여러분, 시간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잠깐 맡기셨고요. 시간도 잠깐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도 시간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물질과 시간만이 아니라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갈고 닦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가 무엇이에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봉사예요. 자기 희생이 바로 봉사라고요. 그러므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남을 섬기지를 못해요. 봉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섬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11절 상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우리의 섬김에는요, 말로 하는 섬김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로 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섬김은 어떤 걸까요?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이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 그러면요, 사람들과의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사용되는 그 말이라고 하는 단어 랄레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사용되는 로기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사상을 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 말을 숨기거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을 골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탄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죠. 자, 11절 비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봉사 역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남을 위해 봉사할 때에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낙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실족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던가요? 그냥 단순히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던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린교회 성도들이 몸된 교회에서 아니 사회 어떤 곳에서 봉사하며 섬길 때에 여러분의 힘이 아닌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섬김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어떤 섬김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비난할지라도 그것에 매임을 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시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늙어지기 전에, 더 병들기 전에, 지금 있는 것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지금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봉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을 쓰십시오. 너무 원색적인 말이죠.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이 있을 때 힘을 쓰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고 일어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근육이 막 사라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근육량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육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점점 쇠퇴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기만 하고 가지고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영적인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아들러 박사가 있습니다. 이 아들러 박사에게 어느 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이 박사님은 상담도 해주시고 약도 처방해 보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왜 이분에게 이런 우울증이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분도 있지만요. 이렇게 과도한 사랑과 관심을 받기만 하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방했다고 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약은 평소와 똑같이 처방하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병원에 오지 말고 시설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누군가를 한 달 동안 돕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 달 후에 이 사람은 다시 그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가서 누군가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을 찾은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받기만 하고요 여러분 베풀지 못하면 그리고 두문 불출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게 우울증이 오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호스피스 병동을 가든지 누군가를 찾아가서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한번 섬겨보세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면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한 생각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보람과 행복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보람과 행복은 내가 얼마나 베풀며 섬기며 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얼마나 내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알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처럼 내가 섬기며 봉사하며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베풀고 살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섬기며 살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